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좀 특이한 매물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맨날 전원주택 혹은 전원주택 부지 이런 것만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좀 넓은 토지에 그런 창고 건물이 있는 그런 매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진입로도 굉장히 좋고요. 또 입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창고 건물입니다. 네, 그럼 매물 현황표 보시면서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양평군 창원면 용두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네, 토지 면적 같은 경우는 총 6필지로 약 한 1334.3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연면적 233평, 준공연도는 1998년 2월에 준공이 됐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모델링이 다 완벽하게, 리모델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거의 신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주 구조는 이제 철골조고요. 용도 지역,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건축 상태 같은 경우는 남동향 혹은 북서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주택이 아니라서 뭐 크게 향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현재는 이제 돈사로, 축사로 허가된 그런 창고입니다. 네,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44번 국도변에 있습니다. 국도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청운 면소재지 차량 7분, 청운 초등학교 유치원 차량 6분,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용문역 차량 29분. 네, 용문역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핵심은 44번 국도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본 매물 진입로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요 진입로인데요. 굉장히 넓죠. 넓게 잘 돼 있고, 여기서 바로 위가 이제 44번 국도예요. 왕복 4차선 도로인 44번 국도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보시면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또 가장 좋은 게 이 매물이 1334평 정도 되는데 국유지 도로 부분을 또 공짜 땅으로 쓸 수 있는 게 또 한 꽤 많이, 예, 뭐 한 300평 가량 쓸 수 있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하면 뭐 1600평이 넘는 토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초입, 진입로 초입도 국어와 국유지 도로로, 예, 혼재되어 있고요. 좌측에 이쪽 부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도 정확히 이제 지적상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요. 상당 부분 다 국유지 도로로 돼 있습니다. 예, 돼 있고 이 밑에 이제 터널도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끔 도보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석축 작업까지 다 해 놓으셨네요. 펜스 작업도 돼 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넓은 토지를 쓸 수 있고요. 창고 임대보다는 뭐 이렇게 좀 전시장이라든가 회사 사옥이라든가, 예, 요런 용도로 쓰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본 매물 뒤쪽으로는 또 글램핑장도 있고요. 이렇게 전원주택도 또 들어서 있습니다. 우측에도 여기 주말용으로 쓰는 주택 같고요. 본 매물 지금 창고 앞마당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뒤편에 가면 또 어마무시합니다. 면적이 정말 정말 넓은 면적, 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에다가 카페 같은 것도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뭐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양평읍까지도 금방 갑니다. 20분도 안 걸리고요. 자, 창고 뒤편도 보면 지금 다 잡석으로 다 깔아 놓으셔가지고, 예, 창고 뒤편에 보시면 뭐 수도가도 있고요. 그냥 뭐 거의 신축이에요. 신축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원래 축사였던 건물을 이렇게 거의 뭐 리모델링이라고 하시는데 거의 재축을 하신 거죠. 예, 완벽하게 해놓으셨고, 여기서 보시면 뭐 굉장히 어마무시하네요. 정말 이런 좋은 입지에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창고. 네, 그러면 내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뭐 볼 건 없는데요. 그래도 피부상 또 면적을 한번 또 느껴보셔야 되니까 한번 내부. 네, 내부 보시면 지금 1층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방수처리 바닥에 이렇게 방수처리도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꽤 넓은 이렇게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네, 요 공간도 이렇게, 예,
잘돼 있고요. 저기 또 화장실까지 돼 있죠. 화장실도 돼 있고. 아, H빔으로 해서 이렇게 판넬 마감된 그런 창고인데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넓습니다. 연면적이 233평이니까 좀, 대형 쇼핑몰 이런 거 사업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1층 면적이 어떻게 좀 피부에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1층이었고요. 또 2층도 있으니까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나오셔가지고 좌측으로 가시면 여기도 은근히 또 조경도 잘돼 있어요. 잔디도 다 식재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 이렇게 있고요. 철제 계단을 해놨고요. 네, 2층입니다. 2층 들어가시면 아, 뭐 여기도 그냥 1층에 두 배니까 1층에 각 층에 한 110평 정도, 예, 110평 정도 보시면 돼요. 층당 전용 면적이 110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제가 불을 안 켰네요. 네, 이렇게 불 켰는데 층당 한 110평,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실, 예, 이렇게 한 15에서 20평 정도는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 1층과 2층 또한 200평이 넘는 이런 창고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딱히 크게 제가 보여드릴 게뭐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거의 뭐 넓은 토지와, 새 건물 같은 창고, 이게 가장 뭐, 보여드릴 수 있는 전부였고요. 그 다음에 국도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그런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더 항공 촬영을 주시하셔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입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좀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때? 초반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만족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뭐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좀잘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뭐좀 다양한 매물 촬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혼자 모든 걸다 하다 보니 좀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는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